여러분 로또 같은 거 맞아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당시 주택복권이었거든요. 주택복권을 샀어. 내가 혼자 산게 아니고 형님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같이 샀어요. 그때 500원인가 그랬어. 500원인가 사가지고 그냥 샀지. 근데 이제 열어보는데 그 번호가요. 끝자리 1등하고 1등 끝자리에서 네 번째 뒷번호인가?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첨될 뻔했지. 되지는 않았고 될 뻔했죠. 아무튼 그때가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 아닌가. 로또 일확천금 복권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불교적으로는 저것도 전생의 복이다. 전생에 지은 복업이 한 거기 때문에 저런 복권을 맞고 싶으면 내가 맞은 행동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준비 안된 상태에서 돈이 크게 들어오면 큰 손해만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자, 꿈바 고사카라는 이름의 이 아이의 이름이 꿈바 고사카예요. 꿈바 고사카가 이제 아버지가 나라의 재정관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리죠. 평화로운 마을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전염병이 돈 거예요.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때 당시 이 하인 중에 한 명이 타지 갔다가 병이 옮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또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꿈바 고사카는 병이 옮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을 뚫고 도망쳐서 멀리 가 있어라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정도로 위급한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바 고사카한테 도망가라 하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느 곳에 재산을 어느 정도 묻어 놓을 테니 네가 혹시나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하거든 네가 와서 그것을 찾아서 써라라고 하고, 얘가 한 10살? 11살? 뭐그 정도 됩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할 만큼의 나이는 됐을 때예요. 친척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 마을 전체가 다 폐해가 돼버려요. 다 죽은 거지. 아주 전염병이, 그래 옛날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친척집에서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을을 돌아와 봅니다. 돌아와 봤더니 다 폐허로 된 거예요. 다 무너졌어. 그 10년 이상 지나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그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묻어뒀다는 돈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있어요. 대략 우리 지금 현금으로 치면은 60억 정도 되는 큰 돈.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큰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그 돈이 복권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계속 살았거든요. 친척집에서 잘산게 아니에요. 어려운 집에 갔기 때문에 그냥 근근이 얹혀 살기만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그 돈을 이제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청년이 큰 돈을 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도둑놈이다. 뭐 아무튼 뭔가 잘못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 돈을 모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여차하다가 굉장히 내가 위험에 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위험에 처하겠다. 그럼 위험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일은 우리가 비껴가야 되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일은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일들,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걸 피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피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이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자리를 도시에 가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구했느냐? 이때 당시에 이제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 있었을까요? 아마 뭐 해시계 비슷한 건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시계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냐면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란 직업이 있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아침입니다. 떠들고 다녀. 또 출근할 시간쯤 되면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떠들고. 점심때 되면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다녀.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저런 직업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또, 또 아는 척도 하나 해야 돼. 어디냐면, 제가 일하러 가니까 밤에 저렇게 떠든 사람이 있어요. 밤에 시간을 알려주고 다녀요.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해가 진 다음에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해진 이후에 첫 번째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부르는데 그 식사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제가 그 자리 한두번 정도 초대를 받아서 이프타르를 한번 해봤거든요.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 파키스탄 음식도 먹어봤고 이란 음식도 먹어봤는데 아무튼 맛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그 라마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식이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식이꾼이 왜 지금 시대에 있냐 그랬더니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해가 지자마자 밥을 먹는데요. 이프타르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근데 낮이 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 12시 또는 1시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떠들고 다녀. 지금 12시다, 뭐 1시다. 왜 그러겠어요? 일어나서 밥 먹으라는 거지. 저는 낮에 못 먹으니까. 저녁 한번 먹었고, 자정에 한번 또 먹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면 한번 또 돌아다닙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왜 그러겠어요? 얼른 또 일어나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아침, 점심을 해떠 있을 때는 식사는 안 하지만, 저녁, 자정, 새벽. 네. 근데 뭐 귀찮은 사람들은 안 일어나고 안 먹으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지금도 있다. 그런 직업이었어요. 꿈바 고사카가. 근데 이 꿈바 고사카가 이제 일하던 이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저곳이 이제 이성 있잖아요. 이성 보이시죠? 이게 성입니다. 왕이 머무는 성이죠. 이제 열심히 일어나시오 하고 이제 다녀요. 근데 이제 왕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여기가 마가다국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뭐라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냈냐면 굉장히 부자의 목소리인데 이랬어요. 부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 빈비사라 왕이 그걸 왜 알겠어요? 왕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고급 언어를 쓴 사람, 뭔가 품격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알아보는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시종이 알아보러 가요. 진짜 부자인지. 갔더니 웬걸 시계꾼 노릇하는 거예요. 뭐 시계꾼 노릇하는데 돈 얼마나 벌겠어. 그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저 지금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되게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다. 저 사람은 아주 부자다. 그 소리를 세 번이나 합니다. 세 번이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이나 하니까 진짜 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갸웃거리니까 그러면 쟤를 데려다가 궁에서 한번 일을 시켜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 꿈바고사카가 왕궁 안에서 일을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보니까 잘해. 굉장히 뭐 되지도 않는 일도 시켜보고 굉장히 편한 일도 골고루 다 시켜봤는데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가 시킨 일은 다 잘합니다. 다 잘해서 임금님이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 비서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뭔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거죠. 역시 잘합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똑똑하고 잘해서 임금님이 나중에는 재정관까지 올려요.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려줘요.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려주면서 너무 청년이 훌륭해서 임금한테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딸한 명을 꿈바 고사카한테 시집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꿈바 고사카는 또 공주를 얻었으니까 그냥 또 열심히 살다가 자신의 지위가 좀 안정됐잖아요. 임금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쯤은 그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내가 써도 충분히 그 돈을 굴릴 수가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듭니다. 그전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 뭐 회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임금이 옆에 있으면서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재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캐다가 어떻게 했느냐? 왕한테 갖다 줍니다. 왜? 본인은 사위니까 돈 걱정이 없어요. 그 돈을 굳이 안 써도 돼. 그래서 왕한테 갖다 주고 그 빈비사라 왕이 너무 흡족해합니다. 너무 사위 잘 들였다. 똑똑한 친구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진짜 부자가 왔구나.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구나. 빈비사라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목소리만 듣고 부자의 목소리다.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 자랑을 하러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제 사위 꿈바 고사카인데 이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이 꿈바 고사카는 빈비사라한테 그 돈을 주면서 자기의 이력을 또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은행가였다. 그러니까 재정 관료였다 하니까
왕이도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우 신분까지도 확실하구나. 뭐 그래갖고 또 부처님께 이제 또 미주알 보주알 아이고 제가 사위를 부처님 너무 잘 얻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위 제가 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하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법문이시냐? 제가 한번 부지런히 노력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고 단바에 따라 생계를 잇고 그리고 태만하지 않으며 여법하게 산 사람에게 명성과 복은 꾸준히 증가한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랑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왕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꿈바고사카가 부자가 된 이야기를 그 뜻을 알려주는 거죠. 꿈바고사카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돈이 있지만 로또로 맞은 큰 돈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깊이 생각했죠. 내가 이 돈을 썼으면 큰 화를 당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노력으로써 돈을 벌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감각,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았잖아요. 담마에 따라 생계를 싣고 생계를 잇고 담마가 그 지혜의 가르침이죠. 부처님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계를 잇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죠. 게으르지 않았으며 여법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담마에 따라 생계를 잇다는 것은 뭐냐면 바른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명이라고도 그러고 바른 직업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성과 복은 꾸준히 증가한다. 그게 누구다? 꿈바고사카다. 자, 이 얘기는 누가 깊이 들어야 된다?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들어야 된다.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내 욕심을 다 쓰지 말고 정해진 직업에 충실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하면 저절로 복은 더 늘어나고 명성 또한 함께 늘어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돈 얻었다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로 만족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그걸 끝나는 거죠. 잘못된 경우가 더 많다. 그런 경우 뉴스에도 나와요. 그 뭐야?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요. 자식이 로또를 맞았는데 부모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다른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형제들한테도 줬어. 근데 그 자식들이 형제들한테도 그러니까 아무튼 로또 맞은 친구가 형제한테도 줬는데 형제들이 부족하니까 엄마한테 또 달라니까 엄마가 또 줬어. 근데 엄마는 이제 그돈 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그 로또 받은 친구한테 돈을 또 달라고 그런 거야.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거지. 주니까 욕만 먹어. 그래서 아들이 인연을 끊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했어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불효자식이라고 1인 시위를. 어허. 위험하다. 뭘 해야 된다? 내가 로또를 맞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혹시나 로또를 맞을까 제가 미리 일러주는 것입니다. 담마에 따라 생계를 이어라. 하던 일을 열심히 해라. 본인이 하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거 맞았다고 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꾼다 그러면 큰 화가 미칠 수가 있다.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한다면 저절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받았겠어요? 원래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복이 온 거죠. 공덕을 또 지었기 때문에 왔겠죠. 그러니 저절로 명성과 복은 꾸준히 증가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